일단 설명을 뭐 해야 되죠. 일단 선배랑 따고 있을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안단희 씨 함께 할 겁니다. 먼저 하고 있어요. 네, 따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2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16살 때와 70살 때. 근심이 가득한 시기는 20대 중반과 50대 중반이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편지도 쓰고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인 16살 때 그리고 노년기인 70살 때 두 번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게 여기 적용되는 말입니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16살 때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졌었나 만족감이 높아졌었나 행복했었나 아무튼 16살과 70살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또 행복합니다. 안단희 씨가 베텐에 다시 나와주셨거든요.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 베텐 개편 후에 가장 기대가 됐던 코너 야심차게 준비한 베텐의 페이즈 2 중에 4주 프로젝트 힙한 한국 생활 맞춤 학습 코너 힙 코리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을 너무 세게 했나요? 종이가 뒤집힐 뻔했어. 힙 코리아 힙한 게스트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와 함께 할 거니까 꿀잼 방송이 될지 아닐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도 놀러오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상품 소개 죄송합니다. 엉덩국이 돼버렸네요. 뭐야 제가 발음을 힙코리아를 좀 너무 이렇게 스펠링을 다 살리려다가 엉덩국이라고 한 거냐고 물어보신 분 자꾸 있는데 죄송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민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시간 넘치면은 다른 날로 예비로 넣을 수 있어서 프리선언까지 좀 따놓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서복은님, 성재형, 성재형은 변성기가 왔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왔죠.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조금 지난 다음에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장군의 아들 3가 한창일 때라 그 박상민 씨가 그 김두한 역으로 엄청 특 A급 광고 모델이었을 때거든요. 그때 초코바 광고를 했었어요. 그 광고가 너무 멋있어서 저는 그걸 따라하다가 변성기가 오고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예. 명 카피죠. 나도 땡브레이크야. 땡브레이크야. 네.
그거를 계속 따라했어요. 나도 땡브레이크야. 예. 용현수님, 베텐 방송 들은 지 100일 된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너무 꿀보이스네요. 배성재 텐 파이팅! 감사합니다. 100일이면 한창 행복할 때네요. 예. 김민희님, 베디 이름은 어쩌다 성재가 되셨죠? 저는 그냥 돌림 이름이네요. 궁금. 아, 저희 학렬이 원래는 병자 돌림이었대요. 그래서 그 배병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병우 씨도 있고 그죠? 기타리스트 배병으로 시작되는 그 분들이 배 씨 중에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저랑 같은 학렬이었던 거고 지금 배병재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이 병자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가지고 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배성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은 우를 돌리려고 해가지고 배진우와 배성재 두 가지 이름을 어디서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 형이 나이가 이제 6살 때였는데 아 성재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서 따라했다고 합니다. 네. 배병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진우가 될 뻔하다가 진우, 네. 배성재가 됐습니다. 네. 그 형이 지금 그 연기하는 배가놈이 됐죠. 이우영님, 반려견 쫑이 데리고 산책 다니려고 강아지 산책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핑크빛 소식 기대해 주세요, 제발. 그럴 리가요. 아, 강윤성님, 힐링하고 싶어서 만화 카페 갔는데 거기도 커플이 있었습니다. 만화방은 솔로의 성지 아닌가요? 불편하네요. 요즘은 아니에요. 예.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요즘은 곳곳에 커플.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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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여기 선물 준비하고 왔어요. 이거 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랜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 줘주시는 건가요? 네. 나눠 먹어야죠. 아이고. 예. 아유. 그래요. 물도 떠와야 되고. 안녕하세요, 물도. 여러분들. 어디로? 아, 봐야 돼요, 여기. 초콜릿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아. 다행이요. 아, 초콜릿 좋다. 네. 여러분, 안다니 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네. 드디어. 더 이뻐지셨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유. 와우. 식사는 못하고 오셨죠? 네, 어떻게. 네? 아니, 시간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 멀리서 오셨, 뭐, 네, 하다 오셨어요? 네, 저는 논현동에서. 논현동. 촬영하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오신 거예요? 집에. 아, 집에. 그냥 왔습니다. 오늘 다른 플랜 스케줄 데이트를 없어서 그래서 아, 여기 왔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었어요. 좋은? 아예. 좋은 사람. 그 무성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한러 친선을 위해서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전에 한번 사온 적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거 샵카 우샨카. 샵카 우샨카? 이건 안 돼. 네, 샵카 우샨카. 샵카 우샨카. 우샨카. 귀 있는 모자. 귀? 귀 모자. 아 플러피. 이게 토끼 털이더라고요. 토끼. 오, 토끼. 네. 샵. 저는 동물 너무 좋아. 아, 그쵸. 저는 이런 거 볼 안 입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러면. 좋아요. 잠시만요. 근데. 아마 인조 털일 거예요. 예. 네. 토끼에게 사과드립니다. 아, 야만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비싸나 봐요, 그 모자를. 그, 모스크바 갔을 때, 거기서 샀어요. 아, 진짜요? 이번이? 네. 그것도 이게 그, 이거. 드레베스카야? 그러면. 아, 드베르스카야. 드베르스카요? 네, 거기서 샀어요. 옆으로 세워드려 드리면 얼굴 안 가리게? 이게 어차피 전방향으로 나온 거. 거의 한 7, 8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근데 얘는 너무, 고남 여기서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겠지.
이거 안 들어왔네. 야만인이라고 하시면 이해 안 돼요? 많네요. 야만인. 어, 그거 포켓털로 했다. 아, 어제처럼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어,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이렇게. 인조예요, 인조. 인조고. 눈탱이. 그런 용어는. 여러분. 아, 이거 스타크 커피. 아, 얘가? 그거 약간 만들었어요? 직접? 네, 저기 청취자분이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시작해서나 고구마 좋다 사람이었어 고구마 차트에서 어 드론 속도 봐 어 심노자키 작가가 뭘 자꾸 건드려가지고 아니 마이크를 치다가 마이크 나한테 그래요 누가 너 SNS 아, 누군가 사과해야 되니까 제가 마이크가 음식이가 사과합니까 마이크가 너무 시선이 안 좋아 가는 거예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코드부터 갈게요. 오. 지금이라며. 되게 잘 어울려. 힙하고 쿨하고 칠한 베텐에서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힙한 한국 생활 맞춤 학습 코너 힙 코리아. 베텐 유니버스에 합류하며 오늘부터 4주간 이 코너를 함께할 게스트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연주도 잘하고 저한테 없는 인싸력까지 다 갖췄지만 굳이 흠을 잡는다면 한국어는 아직까지는 좀 네, 저보다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인 제가 도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 안다니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 이렇게 돌아오실 줄이야. 네. 예, 저희가 어렵게 또 다시 모셨는데, 네. 아, 그것도 4주간이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아, 모르셨어요? 아, 예, 몰랐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 4주간 또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그, 저희, 약간 반고정 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온 베텐 어떻게 아 너무 기분 좋아요. 기 네, 좋으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예. 아주 너무 많이 기대되었어요. 네. 지난번보다 편해졌다 불편해졌다? 어, 편해졌어요. 편해졌다. 편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벌써 기대하고 계시고 또 오늘 녹음하는 날이 밸런타인데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또 그 초콜릿을 아 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인가요, 이게? 어떻게 러시아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아, 우리 러시아에 그냥 네.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줘요. 아니면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 부모님께서도 줄 수 있고 아, 부모님께서도 줄 수 부모님께서도 줄 수 있고 친구들도 줄 수 있고. 아, 친구도 줄 수 있고. 네, 그냥 여자들, 남자들한테 주는 거게만보다 그냥 약간 아. 좋은 제스처예요. 그래요. 아, 채팅창에 네. 부모님 맞다고 하신 분 있고. 대가놈 이퀄 부모님이라고. 네. 어, 삼촌한테도 좋. 나 삼촌에게. 오, 네. 아 순간적으로 희석이 확 돼버리네요. 자 라디오 방송이 왜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계속 제 대한민국인 짓고 있고. 네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한국어를 공부 열심히 하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네 그 SNS도 보니까 뭐 아주 화려한 일상을 또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나온 거에 대해서 혹시 주변 반응이 좀 있었나요? 베텐에 아, 나온 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뭐래요? 뭔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 라디오 나올 때 우리 네. 방송 나올 때
저도 멘트를 다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배성재의 첫인상은 그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인상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오늘 뭔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오늘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이번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아, 그죠. 이 모자를 또 네. 그 러시아에서 쓰는 모자. 이거 뭐라 그러죠? 샵카 우샨카. 샵카 우샨카. 네. 샵카 우샨카. 제가 그 모스크바 놀러 갔을 때, 아, 출장 갔을 때 사왔는데, 아, 다닐로바 씨가 이 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고 하셔가지고. 아, 예. 네. 이게 그 동물을 잡은 걸 수도 있다. 동물 보호. 그래서, 네. 자, 채팅창에, 그, 살까, 못 살까냐고, 질문도 있고, 네. 삼겹, 우삼겹이냐고, 질문도 있습니다. 아, 그 사이에 한국의 명절 설날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설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설날 할 때 아는, 친한 언니랑, 네. 그 언니 집에서 이제 같이 요리하고, 우리 뭐, 잡채. 전, 파전, 이런 거 다, 그리고 떡국? 덕국 만들었어요. 아,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네, 같이 언니랑 같이 다 만들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 영화 보고 이렇게 그, 떡국 먹어보더니 어떻대요? 잘 만들었대요? 아, 잘 만들었대요. 오. 그래, 제가 원래 고기를 안 먹어서 고기를 안 드시는구나. 네. 그냥 비지테리언 버전 먹었어요. 네, 아, 너무 그렇구나. 맛있었어요. 예, 자, 한국말이 더 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미모 실화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고기를 안 먹는다고 아쉽다고 하신 분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그 해산물 잘 먹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안단희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혹시 한번 슬쩍 싸워보신 거 없나요? 아직 새로운 사람이 안 많은데. 네. 근데 친구들이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이름을 아직 안 만드신 거죠? 아직 안 만드신 거죠? 아직 안 만드셨어요. 안단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요. 그러세요? 네. 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 이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맞아요. 예. 부끄러워하신 분들 있고. 아, 부끄럽다. 아, 베텐 듣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요즘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이번 달 7일부터 네. 이제 일주에 매일 하루 학원에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3시간 정도. 네, 3시간 정도. 어제 첫 시험이었었는데 네. 제가 95점? 95점. 오, 그러면 몇 개 틀린 거예요? 하나 틀린 거예요? 하나 틀렸어요. 야, 뭐 틀렸습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약간 예. 좀 틀렸어요, 단어를 쓸 때. 그래도 95점이면 정말 이제는 거의 한국어는 이제 능통 직전이다. 아직. 예. 채팅창에 톱밥 틀린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톱밥. 네. 맞아요. 톱밥. 아. 예. 자, 최근에 뭐 새로운 한국말 배운 거 있습니까? 표현이나? 저는 오늘 네. 수업할 때 최해? 약간 최고의 헤어 최애? 최애. 최애. 아, 최고로 애정하는 것. 맞아요.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최애. 최애. 그래서 발음도 좀 쉽지가 않고, 그죠? 그죠. 최애. 최애. 더군다나. 애 자체가 이제 좋아한다 뭐 이런 한자라서 맞아요. 이게 최애 있으세요? 최애요? 저희 최 음악? 음악이요? 저희 최애는 그 영화 음악 클래식 예 그리고 그 발레 이런 거 예. 우리나라의 발레 되게 유명해. 우리나라 그 국립발레단 참 유명하죠. 아, 네, 그리고 마린스키 맞아요. 네, 볼쇼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채팅창의 그 아픔까지 아니다 됐다라고 하시면 있고 차단해주세요. 네. 자, 지난번에 배성재 삼행시를 못하고 가서 좀 아쉬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삼행시. 맞습니까? 아, 맞아요. 네. 혹시 네. 삼행시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와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네. 배. 저는 그냥 그거 운이 없이 그냥 제가 아 그래요?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배고파요. 성재 오빠 제발 밥 사주세요.
아, 제가 실로폰 치다가 그 헤드폰 줄에 걸려서 버둥거린 건 처음이네요. 어땠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제가 들어본 제 이름 삼행시 중에 역대 가장 완벽한 삼행시였습니다. 네, 열심히 했었어요. 네. 아, 너무. 아, 진짜 대단하네요. 아, 한국어 쓰시는 분들을 반성하셔야겠는데, 이 정도의 엄청난 삼행시를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셨네요. 네, 제 이름 석자 이렇게 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안젤로나 다닐로바 씨가 한, 네, 뭐라 그랬죠? 안젤로, 좋아, 안젤, I'm your angel. Sorry. Yeah. Yeah. 이 코너는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소개 등 다른 데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한국의 힙한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힙한. 네, 다양한 코너들이 있는데 다 한 번씩 해보시고 가장 재밌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방송에 잘 내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 코너들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입을 좀 풀고 가는 시간.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가 오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생활과 연관시켜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여쭤볼게요. 박기구님, 러시아 사람들도 그 요거트 뚜껑 싸면 핥아먹나요? 네,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만 예.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었는데. 아,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또 이렇게 저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 항상 그래요. 저 항상 이거 이렇게 해요. 그 먹고 버릴 수가 없죠. 맞아요. 야, 아쉽죠. 그렇군요. 이건 그렇죠. 공통점이네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국 요거트랑 러시아 요거트랑 차이가 좀 있나요? 약간 좀 러시아에 요거트 엄청 많아요. 되게 뭐 다른 타입가 엄청 많고 그리고 우리 뭐 우유 만들었던 네. 요리 음식이 더 많나요? 약간 두보라, 키피르 이런 거, 약간 카리지 치즈, 약간 치즈 같은 요거트도 있고 스미타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 유제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겠죠, 그죠? 네. 자, 5888님, 저 이번에 러시아 놀러 가는데 보드카랑 어울리는 안주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보드카랑 어울리는 안주. 네. 우리나라에 뭔가 안주를 되게 그냥 완전 심플해요. 심플. 아주 심플해요. 안주 심플해요. 뭐 예를 들면 절인 오이. 절인 오이. 오이. 절인 배추. 배추. 있고, 약간, 감자. 감자. 물에, 뭐. 삶은. 삶은 감자. 삶은 감자.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그냥 모드카 딱 한 잔, 그냥 꼭 입에. 그래요? 진짜 심플하고. 아주 심플해요. 간단하게 먹네요. 간단하게. 채팅창에 안주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네. 이겼어요. 한국은 소주 안주 같은 경우에 이제 찌개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막걸리 안주 좋아해요. 약간 뭘? 파전. 파전? 네, 전을 드시는군요. 김치전. 김치전. 그렇군요. 감자전. 맛있죠. 네. 김치볶음. 막걸리 드시면 다음날 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소주 먹으면 머리 아파요. 오히려? 그렇군요. 자, 채팅창에, 저는 내가 잘 부치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김치 좀 맵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도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매운 거 잘 먹어요. 네. 자, 채팅창에 곰고기 먹어보냐고 물으신 분이 있는데 아예 이분은 고기를 잘 안 드십니다. 예. 자, 러브8282119님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 질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남자친구 있다고. 남자친구 있냐고. 저한테 제일 많은 그거 받는 질문이요? 네. 네. 남친 있나? 남친 네. 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는 다양하죠. 물론 없어요. 없다. 아직도 정말 아니 정말 없어요. 지금도 없으시고. 지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밸런타인스데이 어떡해. 혼자. 채팅창에 와 살았다라고 빛이 나는 솔로 네 합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자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아 네 그거랑 러시아 한국보다 러시아 주어요 아니면 한국 주어요 이런 거 많이도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 계셨던 데가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시니까 한국보단 덜 춥나요 어떤가요? 가끔
지금 우리 고향에서 좀 약간 유럽 같은 날씨였는데 근데 11일 쪽에서 이제 50도. 50도요? 네. 너무 추워요. 네. 한국보다 더 추워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아, 역시 추위 부심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서정배님. 한국에서 방송하면서 한국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제일 친해진 사람? 한국의 방송인들 중에서? 네. 저는, 혹시 2AM 아세요? 2AM? 저 진훈 씨랑. 진훈 씨. 진하고, 성현재. 손현재 씨. 선수. 네. 진하고,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예. 아, 직접 보니까 진짜 괜찮다 싶었던 한국의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직접 봤더니, 와,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 아. 배성재. 아, 참, 이게 유도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써있어서 여쭤본 건데. 아, 채택 시장에 솔직히 기대하셨죠? 라고 하시는 분 있고. 배성재 엎드려 절박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형 추해요. 그거, 리얼. 네네. 완전. 돈 내고 방송해라, 배가놈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한국의 연예인. 뭐가 있습니까? 저는, 효구밴드랑. 효구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예. 그렇군요. 워낙 원래 또 한국의 그 케이팝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너 지드래곤이랑 GD 만나면 너무. 아, 그렇군요. 저 원래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혁오도 돈 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2094님. 베텐에서는 저희가, 이거 부끄러운 질문인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MT를 갑니다. MT는 뭔지 아세요? MT? 네. 저희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팀워크. 그래가지고, 아, 1박 2일 정도 이렇게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고, 밤새도록 놀고, 즐겁게 놀다가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혹시 베텐 유니버스에 합류한 안다니 씨도, 베텐 MT가 뭐 언제 열린다? 네. 뭐 이런 혹시, 의향이 있습니까? 갑니다. 갑니다? 네, 좋아요. 갑니까? 갑니다. 네. 합격! 불러주세요. 합격! 예. 네. 아, 채팅창에 꼰대 문화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가지 말라고, 도망쳐 다니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계. 네. 커플이에요. 그러네요. 와. 이거 참. 이 색깔도 우리, 이거 핑크색, 구멍색.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신기하다. 사주, 네. 그거 사주. 사주요? 데스티니. 아, 데스티니. 운명이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땀이 나네요. 아, 예. 채팅창에 붐씨가. 고맙다고 싶은 있고. 자, 이쯤 되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자, 이제 7주. 네네네. 자,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한국 생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궁금 달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한국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한국 문화 퀴즈, 한국 문화 완전 정복. 네, 매주 하나씩 아주 가볍게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 한국 관련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닐로바 씨가 마치면서 한국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다닐로바 씨가 마치면 문화 퀴즈니까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상품권을 모바일 쿠폰으로 다닐로바 씨에게 쏴드리고요. 네. 원 플러스 원으로 재미있는 오답을 즉석에서 만들어주신 팟수 혹은 청취자분들께도 문상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아무에게도 문상은 가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맞춰보시고 바로 문제 나갑니다. 그대로 가야죠. 네. 시티장의 성재형 세수 한번 하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 그치? 네. 194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요. 1940년대부터 1987년까지 한국 교과서에 등장하며 주인공을 해왔던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기본적이고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교과서에 꼭 등장했던 남학생, 여학생, 강아지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미국 교과서로 치면 톰, 제인 같은 그런 존재죠. 네. 한국에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정겨운 이름. 이제 대답해. 네네. 저희 보기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보기. 1번. 철수, 영희, 바둑이. 2번. 정훈, 은주, 뽀삐. 뽀삐. 3번. 진호, 지숙, 멍멍이. 4번. 준식, 혜정, 누렁이. 3번. 그거 멍멍이 있는. 멍멍이 있는. 네. 남학생은 진호, 여학생 지숙이? 네. 아닙니다. 아, 이런. 그 아, 멍멍이에 당했군요. 친구들 중에서 멍멍이라는 네. 강아지를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강아지를 되게 멍멍이 아니면 댕댕이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렇죠. 교과서에 등장했던 이 80년대까지의 이름은 그건 아니었어요. 네. 뭐였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남자 이름은 뭐예요, 근데? 지민? 아, 지민은 좀 남자나 여자나 다 쓸 수 있는 맞아요. 흔한 이름이긴 하죠. 두 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누구죠? 그렇군요. 정답은? 네. 1번입니다. 1번이요. 네. 철수, 영희, 바둑이였어요. 그렇죠. 아, 이건 전 좀. 아, 바둑이. 저 네. 바둑이 들 때, 아, 아마. 왠지 좀 느낌이 오긴 했습니까? 네.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네, 이게. 80년대니까 사실 그 다니엘로바 씨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이 잔재가 아예 없어졌을 텐데 아, 이 느낌 그렇군요. 철수, 영희, 바둑이였습니다. 영희, 바둑이. 그러면 네. 한국의 남자 제일 인기 많은 남자 이름? 네. 이 당시에는 철수, 철이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영준이? 서준? 네, 저희 아, 박서준. 네, 박서준 씨를 좋아하는 우리 메인 작가라서 그냥 서준이 네. 나왔던 스티커에도 붙어 있죠. 예. 서준 코너는 서광준 씨고요. 한 3명 정도를 저렇게 아. 흠모합니다. 예, 그렇고 준식 뭐 이런 이름도 사실 좀 흔한 편이고요, 그죠? 예. 성재는 아직 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아마 요즘 제일 인기 많은 건 민준일 거예요. 민준, 아, 민준. 네, 김민준 씨도 있고 그러죠. 민준. 네, 자 아쉽게도 틀렸기 때문에. 다니엘로바 씨와 청취자분이 아무도 받질 못하게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러시아에선 제일 흔한 이름이 뭔가요? 남자 이름? 남자 이름? 네. 안드레이인가? 안드레이. 아니요.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안드레이라고. 아 그냥 흔한 네, 이름 하나 던진 거였어요? 인기 많은 이름이에요. 인기 많다고요? 좋은 이름이에요. 어, 야, 그러면 저는 좋은 이름이에요. 저 러시아로 치면 배철수입니까? 예? 아 진짜 흔한 걸 저한테 아, 하나 던지고 가셨구나. 빅토르 베. 알렉산드르. 네, 아 이름이 있고. 그래요. 저 이제부터 배철수입니다. 예. 아 그냥 베가노무스키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베가노무스키. 예. 자 베디어 천가 듣고 2부에서 안다니 씨의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끊기지 않아. 아 배철수의 텐데. 그래. 아, 이제 좀 소울이 돌아오네요. 안드레이. 안드레이.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네? 안드레이요? 잘한 것 같아요? 저요? 잘 어울리는 것 같냐고요? 아, 저는 빅토르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빅토르도 괜찮아요. 빅토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잘 어울리는 그래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계속 배철수의 팬이라고 하시고. Is connected successfully. 오늘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인의 인스타그램 노래 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다니 씨가 한 곡씩 러미춘이시잖아요. 해주실 겁니다. 아주 좋은 노래. 우리야 알려드려 이거. 네. 마이크 대고 하는. 네. 지난번에 이걸 들려 드릴 거예요. 아아아 우. 이 마이크 에코. 약간 아하 에코. 지금 저 마이크는 괜찮지 않아? 똑같은 마이크 아니야? 어,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안 돼도 되지 않아? 여기다 아,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아, 네, 에코 있죠. 아니, 그, 다니엘로바 씨 이어폰을 확 줄여주세요. 지금.
왜냐면 이제 하울링 나고 스캔 레카 그 다음에 목에 리믹스도 아 천태만상 불러달라고 하십 천태만상은 모르시죠? 한국 노래 요즘 아. 되게 인기 많은 트로트인데 트로트는 모르세요? 트로트 알죠? 트로트 뭐 아세요? 한국 노래 그거 나니는 좋아 나니는 좋아 무조건 그날을 갈 거야 무조건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완전 꺼져 꼭 꺼져 그냥 다 꺼져 아니면 그런데 없어? 아니 이거를 다 꺼져 이거 좀 줘 이거 끈 거예요. 아, 어, 또 건드렸어? 아니지? 좋은데? 지금 좋아. 어, 좋아요. 괜찮아요? 네네. 자. 지금 하울링 난 거야? 지금? 안 났어, 지금. 어, 지금 잠깐만. 아, 하울링이 아니라. 이거 에코. 가사 보면은 다 읽을 아, 수 있으세요, 근데? 네. 에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아. 에코는 에코 필요해요? 에코 있는 게 나아요. 아 있는 게 더 나아. 네. 괜찮으세요? 아우 또 터졌어? 아니야 안 터졌어요. 됐다 됐어. 자, Let's get it. 들어가 될까요? 다 이렇게. 네. 네. 자 노래 시작했습니다. 좀 슬픈 노래. 하울링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를 이것 때문에요. 네, 헤드폰을 바로 헤드폰을 살짝 쓰면. 아. 자 들어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제 인생 basically. 이 노래 중에서 예 노래방에서 멘트 하는 것도 한국식이네요. 여기 이거 계속 나왔는데 이거 반주 아니에요? 이제 시작 다시 시작해 어 다시 좋아 그다 앞에 반주 아니에요? 어, 원래 노래가 하울링이다 어. 아 그래 다시 할게요. 네 시작합니다. 내일 가는데 아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눌러 가다지 좋아하네 난 놀랐어 나만 이런 것 같았어 인스타그램 속에 아 이거 혹시 키를 바뀌었어요?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할까요? 이거 여자 키예요? 어 이거 여자 키예요 그래서 네, 네 저는 남자 키 아 남자 키로 하시는구나 키. 어쩐지 아,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아, 그래서 계속 이러면서 아, 이거 어, 얼마나 반수예요? 아, 이거 러시아 민요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원사 원래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느낌이 좀 달라.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네, 첫부터 다시 할게요. 어, 죄송해요. 아, 역시 예리하셔가지고. 안돼. 음감이 있으세요.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울 거라는데 너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에이. 다시 인스타그램 잘난 사람 많고 많지 오, 누군 어딜 놀러 가든지 좋아하네 난 놀랐어 나만 이런 것 같았어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에이.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혹시 노래 아세요? 네, 저 노래 모릅니다.
억잡해진 만남이 바뀌는 게 관둘래 이놈의 정부의 시대 단단히 잘못됐어 요즘은 아는 게 또 외로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클럽 말고 뭐 영화 말고 뭐 떠나다 결과 없네 에이. 내 맘은 그만이 있어 그거 몰랐던 문제였는 걸 지금 갈아오는 중인 걸 내 맘은 내 바닷속에서 언제야 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맘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좋은 의미였어요. 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배성재 텐 역대 가장 감동적인 2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 힙한 한국 생활을 응원하며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코너 힙코리아 함께하고 계신데 아 물개 박수를 치게 되네요. 네. 아, 네, 이 딘의 인스타그램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요. 아 채팅창에 혼수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정신차리라고 하신 분 있고 노래가 좀 끈적끈적해졌다고. 네. 주모, 보드카 한 잔! 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드카 한 잔. 캐비 한 접시! 하신 분도 있고. 자, 샹송 부른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아, 네. 그런 느낌이. 네. 샹송 느낌. 러시아 룰렛 하나만 불러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러시아 룰렛. 러시아에서 오시네. 그 노래는 아시죠? 리아나? 아, 그, 레드벨벳. 아, 나나나나 삑삑삑 난 아리는 내 누르면 나오시네요. 삑삑삑 난 아리는 내 오케이. 아 예. 러시안 룰렛. 그렇군요. 아까 저보고 그 다닐로바시 오신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서 러시안 룰렛이나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다음에 부를 갈게요. 그래요? 역시 러시아 부를게요. 러시아 남이춘 러미춘입니다. 자, 저희가 2부 시작을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해봤는데. 아 이번에는 한국어 어학당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말 여기저기 써먹기 좋은 힙한 한국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한국어 완전 정복. 네, 편한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써먹기 좋은 말 영어로 표현하면 슬랭. 예. 오케이. 이런 걸 가르쳐드릴 거예요. Yes. 오늘의 주제는 말 많은 사람에게 써먹기 좋은 말. 네, 다닐로바 씨는 그 한국에 오면 이제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여러 또 어른들도 그렇고 말을 엄청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살짝 센스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다 들어드리나요? 아니면 좀 약간 이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네. 그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네. 그냥 뽀뽀 해줘요. 예? 뽀뽀해요, 해야지. 뽀뽀를 해준다고요? 뽀뽀하면 딱 바로 끝. Stop. Works every time. 항상. 자, 문화 충격이 오는군요. 정말로요? 한국에서도요? 정말 혼수성재가 되네요. 네. 배가 너무 눈 커졌다고 하신 분 있고. 한번 해보세요. 자. 원고대로 진행해도 됩니까? 자, 채팅창에 나 말만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지금 계속 채팅창에 수다 중이에요. 엄청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배성재 투머치 토커 전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가음 솔깃. 자,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배워볼 표현을 미리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배워볼게요. 네.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 그만 듣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 예. 뭐, 네. 네. 자. 먼저. 아,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아, 한 줄 요약 좀. 네, 요약. 요약. 네, 좀 줄여달라는 얘기죠. 어허. 한 줄로. 말을 막 할 때, 아, 그래서 한 줄로 결론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 좀. 좀. 약간 짜증 섞여야 돼요. 아,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아,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그렇죠. 아, 이렇게 쿨하게. 아, 쿨하게. 네. 네, 쿨해야 됩니다. 말을 짧게 끊는 느낌. 따뜻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해줘.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이렇게. 아. 약간 쿨하게. 그래서, 관주 네. 요약 좀. 네. 이 목소리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자, 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그래서 한 줄 요약 좀. 네. 아, 제발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 줄로 짧게 줄여서 설명해달라는 의미고, 그, 누군가 이제 글을 많이 썼다. 글을 너무 길게 썼다. 그러면 댓글로 세 줄 요약 좀. 세 줄 정도. 세 줄 요약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채팅창에 안다니 아싸 만드는 배송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안다니 아싸 만들기 프로젝트 아닙니다. 성재형 한 줄 요약 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럼 다음 용어. 아, 귀에 피나겠다. 네. 어떤 뜻일까요? 귀에 피나겠다? 네. 여기 귀에 비 났어요? 너무 길게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오, 귀가 피곤하다. 아, 귀가 피나겠다. 어, 그렇죠. 이렇게? 네. 오케이. 야, 귀에 피나. 뭐 이런 정도. 아, 귀에 피나. 아, 그렇습니다. 피나. 그렇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귀가 아플 정도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아, 채팅창에 지금 같은 상황에 쓰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닙니다. 예. 아, 이런 걸 가르친다고?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정말 고급진 표현 잘 가르친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혓바닥이? 혓바닥이 뭐예요? 혓바닥은 이겁니다. 텅. 아, 예.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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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혀. 이제 그 혓바닥이라고도 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네.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렇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혀가 길어? 혀가 기네. 혀가 기네. 그렇습니다. 네. 대리장에 지금 뭘 가르치는 거냐고. 네. 앞에 천하의 아귀가 왜 빼먹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는 이거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네.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친한 친구들끼리. 네, 쓰는 거죠. 네.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변명을 길게 한다. 변명이 뭔지 아세요? 변명. 변명을 길게 할 때. 네. 변명을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 말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 변명. 변명이 약간 아주 친한. 변명. 어, 뭐라고 하면 되지? 약간 오래 알고 있는 사람. Like 친한. Excuse라고 해야 될까요? 아, excuse. Excuse. 네. Excuse. 알겠습니다. 변명. 알겠어요. 변명.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누가 저한테 예. 뭔가 이렇게 길게 너 왜 이렇게 했어? 할 때 아, 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러쿵저러쿵저러쿵 하면서 말을 길게 하는 거죠. 변명이 길다. 예. 결국 답은 뻔한데 너 변명이 너무 길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리고 예,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박찬호?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찬호 배우예요? 저희, 그, 우리나라 야구선수인데요. 야구선수? 네. 야구선수이기도 한데, 또 예능 프로그램도 하셨고, 강연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별명이 투머치 토커입니다. 투머치 토커예요? 네. 오. 뭔가 주제가 하나 나오면 길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박찬호. 그래서, 박찬호 선수만큼 말이 많다. 뭐 이런 뜻. 네. 메이저리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박찬호? 라고. 혹시 박찬호? 네. 그 다음에, 니가 배성재냐?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투머치 토커? 똑같은. 위에 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죠? 넌 말이 더 많구나. 이런 느낌. 네. 니가 배성재냐? 이건 아니요. 더 심하다. 아니면 누구 아주 잘하는 말 사람들한테 누가 네가 배성재 배성재 아주 잘하는 네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욕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참 좋은 거 가르친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TMI TMI 네 이거는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죠. 네. 저도 알아요. 이거 TMI.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알죠. 네 이거 영어죠. 네. 영어 TMI도 있고 TMT도 있는. TMT는 too much talker. 아 네.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안물
안궁. 안 물어봐서 안 궁금해. 어, 잘 알고 계시네요, 이미. 오. 네. 아무 양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니까 그만 말해 라는 뜻이고, 어, 입에 못어 달았니? 라는 뜻은, 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모토.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모토. 사람에게 드르드르드르 네. 그렇죠. 네, 말을 너무 빨리 하는 사람에게 좀 천천히 얘기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니요. 어, 네, 됐습니다. 네. 홍트에는 다 나왔을까?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표현들을 실전처럼 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제가 투머치 토커가 돼서 말을 하면 다닐로바 씨가 마음에 드는 표현을 몇 개 골라서 받아치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영화 말모이를 보러 갔는데 영화 내용이 너무 슬픈 거야. 옆에 계신 여성분이 영화를 보면서 울길래 안, 되... 안 되겠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TMI. 어, 내가 갖고 있던 휴지를 살짝 뜯어서 준비한 다음에, 아, 건네드리려고 어깨를 툭툭 쳤는데 글쎄 여자분이 자리를 쓱 비켜주신 거 있지. 내가 화장실 간다고 알았다는 거야 뭐야. 아, 내가 그래서 아, 그래서 한 줄 예약 좀. 어. 그래, 그래. 못했어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끝까지. 아, 네. 어. 뭐, TMI죠. TMI.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볼래? 그게 네. 다가 아니라, 내가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철을 탔어. 근데, 내 양쪽 옆으로 커플이 탄 거야. 근데, 어, 양쪽 옆으로 앉을 자리가 났는데, 커플들이라 약이 올라서 괜히 자리를 비켜주기 싫더라고. 어, 그래서 가만히 못 본 척하고 앉아 있었거든? 아이, 입에 못 덤 들어, 들어갔어. 어, 앉아 있었어. 그때 커플이 내 양쪽 옆으로 찢어져 앉더니 가운데 나를 두고 앉아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저녁 메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쭈꾸미를 먹으러 간다는 거 있지? 아, 네. 아, 그래서 한 줄 예약 좀. 한 줄? 어. 한 줄? 응. 쭈꾸미가 제철도 아닌데 쭈꾸미를 먹는다니. 말이 돼? 안 돼. 네. 말 안 돼. 아, 예. 해봤네. 아, 저는 끝까지 들고 싶, 들고 싶었었는데. 그래요? 너무 되게 재밌는 이야기. 그래요. 아, 저희가 중간에 한번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을 드렸는데, 아, 듣기 싫으셨는지 먼저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성재형 망했다고 사과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잔소리나, 듣기 싫은 말은 계속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어, 일단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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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사투리인가? 이거는 부산 사투리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 아, 좀! 네. 이렇게 라는 말을 줘서 아, 좀! 이렇게 아, 좀! 좋습니다. 좀! 이런 말이 있고 아, 좀! 그 다음에 그 양손으로 두 귀를 막았다 열었다 반복하면서 아 랄랄랄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렇게 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진짜로 안 들리니까 그만하라는 제스처를 티내면서 하는 행동인데, 혹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어, 잔소리나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뭐가 있나요? 있어요. 약간 그 뭐지 양 예, 양손으로 도끼를 어, 막았다 비슷한 비슷한 걸로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어른 사람들이 안 어른들한테는 안 쓰고 약간 내가 아이 아이들이나 이런 거 친구들이랑 예 네 물론 한국에서도 어른한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네 아 이건 나이 차이 나이 약간, 차이가 얼마 약간, 안 나는 어 약간 그냥 그 아이 길에서 이런 네. 거 많이 써 약간 안 들려 안 들려 아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안 쓴다? 우리 나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안 써요. 아, 그렇군요. 그냥 shut up. 이렇게 아니요, 장난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 방금 배운 표현을 실전처럼 한번 써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잔소리 할 테니까 다닐로바 씨가 배운 표현으로 받아쳐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들립시다. 야, 안다니 너 말이야. SNS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무표정이 많더라. 그 사진 찍을 때는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신비로운 척 그렇게 무표정으로 사진 찍으면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사진을 찍을 때는 김치... 아, 좀! 좀? 아, 좀!
좀! 그만해주세요. 아, 알았어. 이런 얘기. 그리고 안다니, 너 그 배성재 텐 나오는데 주변에 홍보했어, 안 했어? 라디오 4주 동안에 나오기로 했으면 여기저기 알리고 알아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지 아, 언제까지... 아, 안 들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부... 네.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채팅창에 아 배디는 생활연기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입닥쳐 배포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런 건 배우실 필요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평가를 해보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네네. 아,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김치 이런 거 웃으면서 이런 사진을 많이 올릴 게요. 네. 네, 한국어 완전 정복. 오늘은 말 많은 사람, 잔소리 심한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는데 다음 주까지 열심히 여기저기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오죠. 우리 코너로 한국 그 과자랑 커피 코너 한번 해볼게요. 드시는 걸로. 그래서 그거 느낌만 나타내 주시는 걸로. 네. 아, 우리 오늘 노래도 들어요? 지금 우리 다 아니, 노래 그냥 건너. 아, 없어요? 힘이 많으시네. 시삐삐. 저 소리는 것부터. 신발레. 노. 손이 다? 손이 안 닿아가지고. 여기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다음에. 아니. 우리가 그거를 뽑아서 여기서 한다고. 여기로 꼽으라고. 근데 그렇게도 안 닿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좀 당기면 되지 않을까? 이거 되겠다, 여기. 카메라에 안 보여도 되죠? 그거 빼셔도 돼요. 이거는 노트북이라서. 코너가 너무 어려운데? 처음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어떤 것들이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요거는 이거 불편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도 부끄러워요. 믹스 커피. 오빠가 뭐에 조절을 오빠가 해주세요. 물 끓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되는 거지? 물 끓이는 거. 아, 물 넣어놔. 물 넣어놔요? 물 넣는 거 안 따셔도 돼요, 소리? 그런 거 안 따셔도 돼. 그냥 우리는 넣는 것부터 따자. 그러면 물 여기서 끓일 필요 없잖아. 끓여갖고 와. 끓여. 아, 그래, 우리. 그게 소위처럼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만든 거지. 그래, 그렇게 해봐서. 그러면 하는 거 다니노가 씨가 이거 물 넣어. 아니, 그건 오빠가 해도 돼. 만드는 거죠. 이건 누가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오빠 여기 넣고 이거 하고 이것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아, 그 지금 따져봐요. 이걸? 아니. 소리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땄으니까 물 따르는 것부터 하면 돼. 이거는 빼놓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그냥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소리 때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드실 수 있어요? 가장? 계세요. 알레르기가 이런 분은 없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이거 맛있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네. 이거 맛있는데. 이거는 되게 과자. 오래된 과자예요. 이거를 앙버터 만들어 먹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팥 금배주 바다 걷고 나서 앙파. 데로즈 그 옆에 DJ가 그 다니엘로바 씨 말씀하시는 거 다 기다리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천천히 그냥 말씀 다 해주시면 됩니다. 느낀 말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헤드폰 안 끼우죠? 헤드폰 안 쓰셔도 돼요. 자, 들어갈게요.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실험적인 코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니엘로바 씨가 어색해하시거나 청취자분들이 어색하시면 다 저희 잘못입니다. 네, 다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니엘로바 씨에게 힙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힙코리아. 이번 코너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다니엘로바 씨가 직접 맛 평가도 해보는 그런
먹방 타임입니다. 오, 예. 바로 한국 음식 완전 정보.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바로 나의 배저씨 정식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네, 나저씨. 나저씨. 아이유 씨랑 이선균 씨 나온 거. 못 보셨나요, 드라마? 아니, 지금, 아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시구나. 얼마 전에 상당히 히트를 했던 드라마인데요. 아이유 씨가 거기서 즐겨 먹던 믹스 커피를 두 개를 타고, 또. 저도 맨날 아침에 이렇게 먹어요. 이걸 두 개를 타세요? 두 개 먹어요. 정말요? 네. 오. 정말. 아, 진짜? 베스턴이네요. 와. 네. 아, 요거는 근데 외국인이 먹어도 맛있는 건가요? 두 개 이렇게 믹스 커피? 한국 믹스 커피? 다른 외국인데? 네. 저는 솔직히 다른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거 드시는지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제가 이거 무조건 두 개 먹어요. 아침에? 아침에. 오, 그게 세게 드시네요, 근데? 근데 좀 물 좀 더 넣어서. 그렇구나. 이 맛을 아시는구나. 알죠.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믹스 커피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예. 들었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자랑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옛날 과자. 최애 비스켓. 바다코 땡땡 비스켓을 믹스 커피에 찍어 먹는 한국식 디저트입니다. 오. 아, 저희가, 음식은 아니고 디저트를 네. 준비했어요. 디저트를. 네. 좋아요. 오케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보고시다. 먹어봅시다.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네. 오케이. 제가 전기포트를 준비했는데, 전기포트 좀 크네요. 부담스럽군요. 물을, 한국 생수를 따르고요. 생수 좋은 물이에요. 제주에서 온 물? 제주는 아니고, 아니고 어디서 온 거지? 백두산이랍니다. 산에서 온 물. Mineral water.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자는 바다코 땡땡. 바다코 옛날 과자이긴 한데요. 아직도 많이 사랑을 또 받고 있어요. 개별 포장이 돼. 오, 1,000원 되게 싸요. 저희 좋아요, 먼저. 좋아요. 네. Good price. 서민 과자입니다. 네. 오. 물이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네요. 지금 비 오는 날에 이런 소리. 그렇죠. 아, 창가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시끄러워지네요. ASMR. 여기 컵. 혹시 ASMR 좋아합니다. 아, 예. 좋아하세요. 예. 그 이 컵은 저희 청취자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제가 그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던 기간에 그 스타 제너럴 카를 몰았습니다. 장군차. 아, 운전을 운전명이었어요. 드라이빙 솔저. 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스킨오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네. 멋있다고요. 자, 물이 다 끓었네요. 그럼 이제 믹스 커피를 두 개. 안다인 씨도 하시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딱 바로 두 개. 한 번에 뜯으시는구나. 역시. 자. 시간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딱 바로 두 개. 빠오. 이렇게 땡. 빰. 땡. 물을 따라 드릴 테니까. 양 어떻게 그만하세요. 네, 제가 이 정도. 이 정도. 스톱? 네. 네. 와, 향이 너무 좋아. 네. 아주 뭘로 저으셨어요? 리얼 커피. 네. 믹스 커피 이걸로. 이걸로 저어야 제맛이죠. 그쵸. 예. 이거 플라스틱 맛. 아주 좋습니다. 자, 플라스틱 맛, 비닐 맛. 약간 플라스틱. 비닐 맛. 예. 아주 약간 커피에서 특별한, 예. 예. 네.
네. 네. 환경 호르몬 맛.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자가 커피랑 참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살짝 찍어서 오케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자 뭐 외국에 많죠? 네.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먹어요. 어, 쿠키. 이런 비슷한 과자가 있나요? 쿠키. 네. 오 예. 커피랑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오, 아주 잘 어울려요. 와우. 오.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like fire. 그 다음 바로부터 파이어. 아, 예, 역시 워낙 예. 그 ASMR에서 바로 주크박스로 넘어가시는 오.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워낙 흥부자여서 야. 근데 아침에 이런 아메리카노 물이 좋아. 아, 물이 좀 더 있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 뜨거웠어. 뜨거워서? 뜨거워서 아, 딱 좋아졌네요. 오, 예. 예. 그 어떻게 그 아침에 그 아메리카노나 그런 것보다는 이 한국 믹스 커피를 다양하죠. 나저씨의 아이유 씨처럼 두 개를 탁 뜯어서. 탁 뜯었어. 그렇군요. 그럼 뭐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커피를? 보통은 두 잔? 아니면 딱 하나. 딱 하나. 아침에. 믹스 커피. 그렇군요. 네. 야, 이게 참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나의 배저씨 정식으로 만들어봤는데 냉정한 맛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자, 몇 점인가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 네. 배저씨 정식. 네? 알아들었어요. 맛이 어떤지. 아, 어떤 맛인지. 네, 점수. 자, 일단은. 여기 커피 너무 맛있고 아주 완전 리얼 커피 맛이는데 이렇게 코코넛 쿠키랑 여기 쿠키 이제 커피에 넣으면 완전 이 식감이 식감이랑 맛이 콤비네이션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 점수 스코어 아 전 뭐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7 out of 10. 10점 만점에 7점. 네. 7점. 알겠습니다. 7점. 냉정한 맛 평가. 뜨거웠어요. 아, 뜨거웠다. 물을 제가 너무 뜨겁게 했군요. 아, 괜찮아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네. 자, 실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오늘 다닐로바 씨와 이것저것 코너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조용하고 또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랑 아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참. 따뜻한 커피, 따뜻한 사람.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이고. 뷰티풀 크러쉬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It's beautiful life. 곁에 있을게. 볼까? 이따 갈까? 그렇습니다. 끝곡에 다시 적어드릴게요. 네. 자,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배성재의 팬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 안다니 씨와 힙코리아라는 코너를 처음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저는 오늘 너무 아주 좋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아니 저는 원래 네. 지금 라디오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죠. 네. 그, 우리 첫 라디오 녹화부터, 시작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되게 많이 기대되었었는데, 오늘도. 네. 라디오처럼 너무 좋았어요. 예, 오늘 방송 스코어를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아, 방송 스코어? 오늘 방송, 10점 만점에? 10, 네. 10 out of 10. 무조건. 백성재 팬이죠? 10. 참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힙하고 쿨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도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다니 씨와 함께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자, 그것도 되시네요. 네, 요즘 유행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 Happy Valentine's Day,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안 되지.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요. 오케이. 네. 자, 다음 주는 더 힙하고 쿨하고 칠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다닐로바 씨도 다음 주에 뵙고요. 네. 끝 인사는 다닐로바 씨에게 맡기고 물러나겠습니다. 저희 끝곡은 마지막처럼. 네. 요게 끝 인사입니다. 블랙핑크. 네. DJ처럼 끝을 내주세요. 네. 오늘의 끝곡은 안젤리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니. 끝곡 저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블랙핑크 노래로 바꿀게요. 아, 제가 써드린 거고. 제가 써드린 거고. 네. 아, 이거는 그 PD가 여기 저한테 얘기하고. 소등합니다. 이걸 알고. 야, 이게 더 심해. 아이고, 웃겨. 사전 적어 드릴게요. 읽을 수 있으시죠, 이거는. 아이고. 끝곡은 블랙핑크 노래입니다. 제가 웃어서. 네. 자, 할까요? 네. 끝곡은 블랙핑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처럼. 여기까지.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자. 아, 웃겨. 오 마이 갓. 마지막. 바꿀게요. 바꿀게요. 마지막처럼 바꿀게요. 제가 바뀝니다. 칙. 케이팝을 많이 하시네. 오빠보다 많이 하는 거네. 네. 케이팝을 다 알아요. 케이팝으로 가야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빠보다 많이 하는 거 같아. 다음 주에 봐요. 나보다 한 100배 많이 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90년대 케이팝 어떤. 굉장히 코너 전부 바꿀게요. 선배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코너 모두 바꿀게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사진 찍어야 우리 생방이 싶은 거 같아. 그러니까 노래. 아이고. 다음 주에 훨씬 더 재밌게. 네. 네. 아, 저 너무 항상 재밌어요. 진짜 저희 PD도 바꿀게요. PD도 바꿀게요. 아, 바뀌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신나는 노래 같나? 어, 네, 신나는 노래 저 좋아요. 이거 원래 나오는 노래예요? 아니요. 그 날 때? 마무리할 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안다니 씨 때문에 들어드린 거예요. 사진 찍어야 돼. 사진부터 찍고. DJ도 바꿀게요. 여기 가주세요. 네. 이렇게 찍어요? 하나, 둘. 한 번만 다른 포즈. 네. 네. 너무 크게 크긴 하네. 정말요. 제가? 자기 좀 더 앞으로? 네네.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셀카도. 네, 셀카. 셀카 하나만 찍어주세요. 예, 제가. 저 셀카 잘해요. 오케이.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나도? 우와. 하나도 찍어. 여기. 아,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달렸어요? 저도 지금이 메인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이거 솔직히 잘 몰라요. 아니, 이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지금이 시작이에요. 여기 잘 가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이 시작이요. 다시 이런 순간.
가서. 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Happy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잘 보내고 꿈을 참 잘 주말 주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꿈 알콤 달콤. 아, 이 차. 아, 아. 지구의 메인이야. 초콜릿 잘 먹을게요. 초콜릿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제 나갈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코너를 잘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